태양계는 단순한 행성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극단적인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토성의 위성 타이탄의 크라켄 메어는 액체 메탄과 에탄으로 가득 찬 태양계에서 가장 큰 호수이고 토성의 대기에서는 네온 폭풍이 약 30년마다 발생하며 몇 개월 동안 지속되는 강력한 태풍을 보여줍니다. 명왕성의 라이트 몬스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얼음 화산으로 그 높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해왕성의 대기에서는 시속 약 2100km에 달하는 어마무시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의 남극에서는 거대한 물기 등이 우주로 분출되는 간헐천이 관측되었고 화성의 엘라스 분지의 크기는 화성의 남반구를 지배하는 분화구입니다. 목성의 위성 유로파의 두꺼운 얼음층 아래에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얼음바다가 숨겨져 있고 목성의 위성 이오에서는 태양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토성의 위성 타이탄의 대기에는 일산화탄소 구름이 존재하여 독특한 기상현상을 보여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양계에서 가장 거대한 폭풍, 가장 깊은 계곡, 가장 높은 절벽, 그리고 가장 큰 충돌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극단적인 현상들은 우리에게 태양계의 다채롭고도 거대한 스케일을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놀라운 극한의 상상 이상의 경이로운 태양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화성의 올림푸스 산입니다. 올림푸스 산은 높이가 약 22km에 달하는 거대한 화산입니다. 이는 지구의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인 약 8.8km와 비교할 때 약 2.5배나 더 높은 수치입니다. 올림푸스 산의 어마어마한 높이는 화성의 낮은 중력과 오랜 화산 활동의 결과입니다. 다음은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 금성입니다. 금성의 표면 온도는 섭씨 약 465도인데 이는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와 강력한 온실 효과 때문입니다. 금성의 대기는 두꺼운 황산 구름으로 덮여 있어서 밤낮 구분 없이 일정한 고온을 유지합니다. 다음은 태양계에서 가장 추운 행성 해왕성입니다. 해왕성의 평균 표면 온도는 섭씨 약 영하 214도에 달합니다. 태양에서 매우 먼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태양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않으며 대기는 메탄을 포함하고 있어서 푸른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탄이 극저온 환경의 형성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양계에서 가장 밝은 혜성 헨리 혜성입니다. 헨리 혜성은 약 76년마다 지구를 지나가는 태양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혜성입니다. 헨리 혜성은 마지막으로 1986년에 지구에서 관측되었으며 다음으로 보일 해는 2061년입니다. 이 혜성은 육안으로도 관측할 수 있을 정도로 밝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관측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대기의 폭풍 목성의 대적점입니다. 목성의 대적점은 지름이 약 16,350km에 달하는 거대한 폭풍입니다. 이 폭풍은 지구의 약 1.3배의 크기로 수백 년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목성의 대적점은 강력한 바람을 일으키며 시속 400km에 달하는 바람이 끊임없이 불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양계에서 가장 깊은 계곡 화성의 마리노 계곡입니다. 화성의 마리노 계곡은 태양계에서 가장 긴 계곡으로 길이가 약 4,000km에 달하고 깊이는 최대 7km에 이릅니다. 이 계곡의 길이는 미국 대륙을 가로지르는 거리와 비슷하며 화성의 지질학적 활동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절벽 미란다의 베로나 절벽입니다. 천왕성의 위성 미란다에 위치한 베로나 절벽은 높이가 약 20km에 달하는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절벽입니다. 이는 지구의 그랜드 캐니언보다 약 10배 더 높은 수치로 미란다의 극적인 지형 변화를 보여줍니다. 다음은 태양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목성의 위성 이오입니다. 이오에는 수십 개의 활화산이 존재하며 목성의 강력한 중력과 조속력으로 인해 내부가 계속해서 가열되고 있고 이로 인해 이오에는 끊임없이 화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얼음 화산 라이트 몬스입니다. 명왕성에 위치한 라이트 몬스는 높이가 5km에 달하는 거대한 얼음 화산입니다. 라이트 몬스의 크기는 알프스 산맥의 몽블랑과 비슷한 높이로 명왕성의 극한 환경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화산은 주로 얼음과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명왕성의 지질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호수 크라켄 메어입니다.
토성의 위성 타이탄에 위치한 크라켄 매호는 면적이 약 4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액체 메탄과 에탄의 호수입니다. 이는 지구의 가장 큰 호수인 카스피해보다도 큰 규모로 타이탄의 독특한 기상현상을 보여주고 기후와 지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양계에서 가장 두꺼운 얼음층을 갖고 있는 유로파입니다. 목성의 위성 유로파는 표면이 두꺼운 얼음층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얼음층의 두께는 최대 약 25km로 추정되며 그 아래에는 액체 상태의 바다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로파의 얼음층 아래 바다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태양계에서 가장 긴 공전 주기를 갖고 있는 명왕성입니다. 명왕성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약 248년이 걸리며 궤도가 매우 심한 타원형으로 이심률이 약 0.2488에 달합니다. 이러한 이심률이 공전 주기가 길어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태양계에서 가장 짧은 공전 주기를 갖고 있는 수성입니다. 수성은 태양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행성으로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에 약 88일밖에 안 걸립니다. 수성의 궤도는 타원형이며 태양의 중력에 의해 공전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다음은 태양계에서 가장 긴 자전 주기를 갖고 있는 금성입니다. 금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느리게 자전하는 행성으로 자전 주기가 약 243일에 달합니다. 이것이 금성의 하루가 1년보다 더 긴 이유입니다. 이러한 금성의 느린 자전은 독특한 대기순환과 기후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다음은 태양계에서 가장 짧은 자전 주기를 갖고 있는 목성입니다. 목성은 매우 빠르게 자전하고 있는데 그 자전 주기가 고작 약 9시간 55분에 불과합니다. 목성의 빠른 자전은 그 거대한 크기와 중력 때문에 발생하며 이는 목성의 극단적인 편평도를 만들어내고 극지방과 적도의 모양 차이를 초래합니다. 다음은 태양계에서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천체 오르트 구름입니다. 오르트 구름은 태양계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구름 구조로 태양으로부터 약 1광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르트 구름은 주로 얼음과 먼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혜성의 기원지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천체 소행성 류구입니다. 소행성 류구는 지름이 약 900m에 불과하며 일본의 하야부사2 탐사선에 의해 탐사되었으며 표면에서 샘플이 채취되었습니다. 류구의 작은 크기와 탐사 결과는 소행성의 구성과 태양계 형성 초기의 비밀을 푸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태양계에서 가장 많은 구름을 갖고 있는 금성입니다. 금성의 대기는 두꺼운 황산 구름으로 덮여 있으며 이는 금성의 표면을 완전히 가리고 있습니다. 이 구름은 금성의 대기에서 강력한 온실 효과를 일으키고 구름층은 그 두꺼움과 독특한 구성으로 인해 금성의 기후와 환경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나트륨 함량을 갖고 있는 수성의 대기입니다. 수성의 대기는 매우 희박하지만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나트륨은 수성의 표면에서 방출된 것이며 이는 수성의 표면 구성과 대기 형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일교차를 보이고 있는 수성입니다. 수성의 낮과 밤의 온도 차이는 매우 극심한데 낮에는 표면 온도가 약 430도씨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 180도씨까지 떨어집니다. 수성의 이런 극단적인 일교차는 태양과의 근접한 거리와 대기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분출구인 화성의 칼데라입니다. 화성의 올림푸스 산의 칼데라는 지름이 약 80km에 달하는 매우 큰 분출구입니다. 이는 화산 활동이 매우 강력했음을 보여주고 그 크기와 규모는 화성의 화산 활동의 강도를 나타냅니다. 다음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간헐천인 엔셀라두스의 남극 간헐천입니다.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의 남극 지역에서는 물기 등이 분출되는 간헐천이 발견되었는데 이 간헐천은 우주로 물을 분출하며 엔셀라두스의 지하바다 존재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간헐천은 태양계 내에서 가장 극적인 물 분출 현상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태양계에서 가장 많은 위성을 갖고 있는 행성 목성입니다. 목성은 2024년 기준으로 95개의 위성을 거느리고 있는데 이 위성들은 다양한 크기와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목성의 강력한 중력이 이러한 많은 위성들을 붙잡아 둘 수 있게 합니다. 다음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위성 가니메데입니다. 목성의 위성 가니메데는 지름이 약 5268km로 수성보다도 크며 하나의 작은 행성처럼 보입니다.
가니메데는 얼음과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구와 같은 자기장을 갖고 있는 위성입니다. 다음은 태양계에서 가장 빠른 바람이 불고 있는 해왕성의 대기입니다. 해왕성의 대기에는 시속 약 2100km에 달하는 빠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구의 역사상 가장 빠른 바람이었던 약 480km는 이에 비교할 수도 없는 속도입니다. 해왕성의 대기 구조와 내부 에너지가 이 빠른 바람을 발생시키며 이는 해왕성의 독특한 기상현상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광석인 베스타입니다. 소행성 베스타는 매우 큰 광석 덩어리로 지름이 약 525km에 달합니다. 베스타는 화강암과 현무암 등 다양한 광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태양계 형성 초기에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천체입니다. 다음은 태양계에서 가장 오래된 분화구 칼로리스 분지입니다. 수성의 칼로리스 분지는 수성에서 가장 큰 충돌구로 약 40억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분지의 지름은 약 1550km에 달하며 수성의 초기 지질학적 역사와 충돌 이벤트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모래폭풍인 화성의 폭풍입니다. 화성에서는 전체 행성을 덮을 정도로 거대한 모래폭풍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폭풍은 몇 주에서 몇 달 동안 지속되기도 하며 전체 행성을 붉은 먼지로 감싸버릴 정도로 막강합니다. 2018년 발생한 대규모 모래폭풍은 화성 전역을 덮쳐 나사의 오퍼튜니티 로버의 임무를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폭풍은 화성의 표면 온도를 낮추고 대기의 온도를 높이며 심지어 행성의 기후 패턴을 일시적으로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다음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용암강인 하와이 용암강입니다. 하와이 용암강은 활발한 용암 흐름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땅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용암강의 용암은 주로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비교적 유동성이 높아 빠르게 넓은 지역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이 용암은 표면에서 냉각되면서 단단한 암석층을 형성하지만 내부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용암이 흐르며 터널과 같은 구조를 만들기도 합니다. 다음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일산화탄소 구름이 존재하는 타이탄의 대기입니다. 토성의 위성 타이탄의 대기에는 일산화탄소 구름이 존재하는데 이는 타이탄의 독특한 기상현상을 보여줍니다. 이 일산화탄소 구름은 타이탄의 대기 상층부에서 형성되며 대기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과 태양 광선의 영향과 관련된 단서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얼음 원반인 해왕성의 얼음 원반입니다. 해왕성의 대기에는 얼음 원반이 존재하며 이는 해왕성의 극저온 환경을 보여줍니다. 해왕성의 대기에서는 강력한 대류와 바람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복잡한 구름 구조와 얼음 원반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대기 순환은 태양계의 다른 가스 행성과는 차별화된 특징을 나타내며 특히 해왕성의 빠른 자전과 높은 에너지는 이러한 기상현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태양계의 극단 환경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터는 명왕성의 하트 지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 7월 나사의 탐사선 뉴 호라이즌스 호가 명왕성에 접근하여 명왕성의 표면을 처음으로 자세히 촬영했습니다. 이 탐사선이 보내온 사진에서 명왕성의 적도 부근에 거대한 하트 모양의 지형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하트 모양은 질소와 탄소로 이루어진 얼음으로 덮여 있었고 과학자들은 이 하트 모양의 지형을 스푸트니크 평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 연구팀은 뉴 호라이즌스 호가 촬영한 사진을 분석하여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평원의 빙하 표면에서 줄무늬 지형을 발견하였는데 이 줄무늬는 메탄 얼음 알갱이가 쌓여 만들어진 메탄 모래 언덕이라는 것입니다. 명왕성은 태양으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져 있고 그 표면 온도는 영하 230도에 달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약한 태양빛에 의해 메탄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얼음이 기체로 변해 대기 중에 방출될 수 있습니다. 이 방출된 메탄 얼음 알갱이들이 바람에 의해 이동하며 모래 언덕처럼 쌓인 것입니다. 명왕성의 대기는 지구보다 훨씬 희박하고 중력도 약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약하게 불지만 연구팀은 이 약한 바람이 메탄 얼음 알갱이를 이동시켜 줄무늬 모양의 모래 언덕을 만들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런 발견은 명왕성의 기후와 지형이 지구와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평원은 주변보다 3-4km 더 낮은 분지 형태로 크기가 2000km 곱하기 1200km에 달합니다. 이곳이 흰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질소가 얼어서 그렇습니다. 이 평원은 거대한 빙하로 덮여 있는데 이 빙하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질소가 얼어붙어서 형성되었습니다. 평원은 수십 개의 다각형 모양의 조각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의 빙하 조각은 깊이가 최대 100m인 고랑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우 독특하고 복잡한 지형입니다. 과학자들은 스푸트니크 평원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가설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중 하나는 명왕성 내부에 액체 상태의 물이 있고 얼음이 순환하면서 이러한 지형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푸트니크 평원과 같은 지형은 태양계에서 보기 드문 형태이어서 이 가설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스위스 베른 대학과 스위스 국립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스푸트니크 평원이 형성된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름 약 700km 정도의 거대한 천체가 명왕성에 비스듬히 천천히 충돌했을 때 현재의 스푸트니크 평원과 비슷한 지형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명왕성의 지름이 약 2400km인 것을 고려하면 이 소행성은 명왕성 지름의 약 3분의 1 크기인 셈입니다. 이 충돌은 엄청난 에너지를 발생시켰고 그 결과로 스푸트니크 평원과 같은 거대한 분지가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충돌한 소행성의 핵 부분이 아직도 명왕성 내부에 남아있어서 단단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설이 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명왕성의 내부 구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지진계 데이터 같은 결정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다면 과학자들은 스푸트니크 평원의 형성 과정에 대한 더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랑스 소르본대의 한 연구팀은 명왕성의 하트 모양 지형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또 다른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명왕성의 계절 변화와 대기의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명왕성이 태양의 근점과 원점을 오가며 생기는 계절 변화와 대기의 영향을 수치화하여 명왕성의 변화를 예측하였습니다. 그 결과 명왕성은 약 5만 년 전 질소, 메탄, 일산화탄소 얼음으로 골고루 덮여 있었으며 대기 변화에 따라 점차 현재의 하트 모양으로 변해온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러한 추정에 따르면 현재의 하트 모양은 1988년경 3km 깊이의 한 분지에 질소, 메탄, 일산화탄소 얼음이 쌓이면서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얼음산이 만들어지면서 지금의 하트 모양 지형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구팀은 앞으로 10년 안에 이 얼음산이 녹아 하트 모양이 다시 변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이 가설은 명왕성의 기후와 대기 변화가 하트 모양 지형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시사합니다. 명왕성의 하트 모양 지형은 주로 질소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질소 얼음은 태양 에너지를 받아 낮에는 녹아 기체가 되고 밤에는 다시 얼어붙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명왕성 표면에 약한 바람이 형성됩니다. 나사의 버트란트 박사 연구팀은 명왕성의 질소 얼음을 연구하여 이 질소 얼음이 녹았다가 다시 얼어붙을 때 바람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 이 바람은 마치 심장이 박동하듯 규칙적으로 불며 질소 기체가 이동하게 됩니다. 연구팀은 뉴 호라이즌스 호가 관측한 자료를 토대로 기상 예측 모델을 사용하여 명왕성의 대기 움직임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명왕성의 대기는 질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산화탄소와 메탄이 소량 포함되어 있으며 이 대기가 명왕성 표면에서 바람을 일으킨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명왕성의 바람은 4km 상공에서 명왕성의 자전 방향과 반대인 서쪽으로 끊임없이 불고 있습니다. 또한 명왕성의 하트 모양 지형은 흰색의 질소 얼음으로 덮여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표면에 가는 줄무늬가 규칙적으로 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줄무늬 지형이 바로 메탄 모래 언덕입니다. 한 연구팀이 뉴 호라이즌스 호가 촬영한 영상을 정밀 분석하여 명왕성의 빙하 표면에 이 메탄 모래 언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 이 메탄 모래 언덕은 길고 가는 주름 모양으로 지구의 사막에서 볼 수 있는 모래 언덕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명왕성의 대기는 매우 희박하고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지구처럼 강한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태양빛에 의해 빙하 표면의 메탄이 기체로 승화하여 대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이 메탄 입자들이 약한 바람에 의해 이동하면서 마치 지구의 사막 모래 언덕처럼 규칙적인 줄무늬를 형성하게 됩니다. 스푸드니크 병원의 북서쪽 가장자리에는 높이 5km의 산악지형이 존재합니다. 이 지형에서 불어오는 약한 바람이 메탄 입자를 날려 모래 언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줄무늬는 바람 방향의 수직으로 나 있어서 지구의 모래 언덕과 형성 원인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뉴 호라이즌스 호가 촬영한 사진을 보면 하트 모양 지형의 좌측과 우측 부분이 색과 형태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하트의 좌측, 즉 서쪽 부분은 밝은 복숭아색으로 보이며 마치 아이스크림 콘처럼 생겼습니다. 이 지형은 주로 질소와 메탄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반면 하트의 우측, 즉 동쪽 부분은 얼룩덜룩하고 푸르스름한 색을 띠게 됩니다. 이 부분은 비교적 고지대이며 더 다양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색과 형태의 차이는 하트 모양 지형이 균일하지 않고 서로 다른 성분과 형성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보여줍니다.